아카라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참가자들은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게임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관문은 구슬 홀짝 게임입니다. 지금 히어디가 들고 있는 주머니 안에 구슬이 들어있습니다. 이 구슬의 개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맞히는 참가자에게 선물이 제공됩니다. 참가자 여러분은 지금 즉시 홀수와 짝수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노래가 나가는 동안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응모하세요. 노래가 끝날 때까지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자동 탈락됩니다. 첫 번째 관문, 구슬 홀짝 게임을 시작합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라디오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혀디가 들고 있는 주머니 속 구슬의 개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들 뭐 골랐어? 내가 주머니를 한번 열어볼게. 다들 맞춰서 살아야 할 텐데 우린 깐부잖아. 자, 그럼 연다. 주머니 안에 구슬이 하나, 둘, 셋, 넷. 어디 보자. 다섯 개. 정답은 홀수. 홀수입니다. 짝수를 고른 6785회 271명. 우리 강윤정님이 너무 재밌다. 쫄깃쫄깃합니다. 0116님이 겁나 신기하네. 라디오에서 이 목소리를 듣다니. 자, 여러분. 아카라 스페셜 초대석 긴장감 넘치는 게임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정말 게임하는 실감이 나셨죠? 바로 이분의 활약 덕분이었어요. 요즘 우리나라를 넘어서 온 지구인들에게 화제잖아요. 오징어 게임에서 진행 안내 방송 목소리를 맡았던 전영수 성우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징어 게임 속 안내 멘트를 담당한 KBS 성우 전영수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영광이에요 정말. 제가 영광이죠.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르샤 언니가 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먼저 구슬 홀짝 게임부터 진행을 해봤는데 홀수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신민준님, 김은숙님, 5462님, 2900님, 26215님 선물 보내드립니다. 제가 성대모사를 해봤는데 좀 비슷했을랜가 모르나요? 네, 좋습니다. 모르겠네. 네.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게임을 진행해 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엄청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너무 긴장을 했는데요. 네. 네, 라디오에서도 이렇게 게임을 하니까 좀 신선한데요? 그니까요. 네, 네. 아, 진짜 너무 재밌다. 이거 누가 기획했어? 너무 잘했어. 와, 역시 우리 PD님. 칭찬할게요.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아이디어 뱅크. 네. 우리 김가연님께서 오징어 게임 대박. 목소리 누굴지 정말 궁금했는데 보라로 보고 계신가 봐요. 너무 예쁘세요. 한장호님, 여러분 빨리 참여해. 이러다 다 죽어. 어디 단상 없어요. 다 올라가서 하게. 다 죽어. 자, 우리 게임을 한 번만 하기 아쉽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이번에는요. 공뽑기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관문은 공뽑기 게임입니다. 1에서 5까지 번호가 적힌 공 5개가 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은 1에서 5까지 5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35 또는 무료인 고릴라로 응모하십시오. 먼저 뽑히는 숫자를 고른 참가자부터 탈락, 마지막까지 남는 숫자를 고른 참가자가 우승입니다. 노래가 끝나면 바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슈퍼주니어의 스파이 듣고 오는 동안 1에서 5까지 5가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다 죽고! 두 번째 관문은 공뽑기 게임입니다. 참가자들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보는 라디오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을 하나씩 뽑아서 가차 없이 버리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공에 적힌 숫자에 응모한 분들이 우승입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1. 네, 1을 선택한 1102 3282 8536 5816 두 번째 숫자 5. 5를 선택한 4977 9903 2555 3350 세 번째 숫자 3. 3을 선택한 9183 0126 7323 1979 다섯. 마지막 숫자는 뭘까요? 2.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번을 선택한 참가자만 모두 생존입니다. 아, 너무 쫄깃해. 심장이 진짜 쫄깃쫄깃해져요. 자, 이렇게 공뽑기 게임까지 해봤는데요. 당첨자 명단 알려주세요. 네, 생존자 중에서 뽑힌 최종 우승자 5명. 9014-1736-9357-7099-8689님에게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3부에서 성우님이랑 얘기 한 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3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요, 아카라 스페셜 초대석 오징어 게임의 안내 목소리 역할을 맡은 전영수 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우,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7099님,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정인승님, 와, 살았다. 황병국님,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와, 양미진님은, 오징어 게임에 실제로 참가하면 이런 기분일까요? 손에서 땀이 나네요. 강수정님, 오징어 게임 안 봤는데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요. 너무 재밌다. 와,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자, 우리 오징어 게임 대박 이후에 네. 찾는 곳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도 더 많아지고. 축하해요. 굉장히 행복한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성우님 네. 멘트 중에 네. 탈락 요거 있잖아요. 네네. 요게 유행어가 됐대요. 요즘에 탈락 성우라고 또. 광고 이런 것도 혹시 찍으셨나요? 비밀. 비밀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와. 네. 아니 그러면 오징어 게임 이후에 탈락이라는 말을 몇 번 정도 더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수도 없이 했고요. 또 주위에서 많이들 자기를 탈락시켜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해줍니다. 아, 네. 막 술자리 이런 데서. 네, 그렇죠. 술자리도. 아니, 오징어 게임 통해서 이제 화제 인물로 오르셨지만 네네. 성우 활동한 지는 오래되셨다고요? 네, 제가 좀 늦게 성우가 됐는데 그 전에도 약간 활동도 했었고 네.
홈쇼핑에서도 일했고. 네. 혹시 몇 번 그 시험을 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한 10년 정도 했어요. 아, 그럼 1년에 한 번? 네, 네. 한 KBS만 10번 정도? 와, 진짜요? 네, 네. 그때가 혹시 그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제가 입사한 연 나이가 39살? 와, 진짜 대단하시다. 네, 네, 와. 진짜. 아, 근데 말이 사실은 10번이지 10년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문을 좀 두드리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매력적이고 좀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이렇게 약간 사람을 못 놓게 뭔가 이렇게 간당간당 네, 뭔가를 주더라고요. 계속 미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해. 이렇게 막 2차에 합격하고 막 아 내가 아직까지 매력이 있나 보다. 아,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하게 됐었어요. 맞아요. 네. 2차까지 맞아. 딱 붙고 3차에 떨어지면은 다음 년도에 될 것 같아서 또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 되잖아. 맞습니다. 아, 그 되잖아요. 야. 아, 성우 활동 하시면서 지금 요즘 굉장히 네. 행복하신 것 같은데 네네. 좀 보람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람보다는 제 보람이 스스로의 보람이 더 크긴 한데 네. 만약에 목소리로 좋은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더 보람질 것 같고 제가 시각장애인 거기 화면 해설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네네네 네네, 그런 거 할 때는 나름 그래도 보람을 느껴요. 아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종만님께서 네네. 정영수 성우님 네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네네네 누누와 월럼프도 하시고 네. 소나도 하셨네요. 네네네 프린세스 메이커 4의 네. 주인공도 맡으셨어요. 네네네. 혹시 누누와 월럼프? 소나? 윌럼프. 윌럼프. 네. 제가 그래도 성우로서 약간 좀 이게 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가 네. 많은 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네. 많이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조금 볼 수 있을 네,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가지 캐릭터를 했거든요. 쭉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오늘은 어떤 명작을 들려드릴까요? 폭력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윌럼프! 눈덩이 굴러간다! 그래. 얼저럽게. 아니 다 들어봤어요. 저도 네, 롤을 네. 잠깐 했을 때가 네. 있는데 약간 몬도! 이 친구들하고 네. 또 친구들이. 맞아요. 캐릭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럼 네. 프린세스 메이커도 살짝. 이건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긴 한데 네. 기억이 살짝 안 나긴 하는데 네. 예쁜 역할.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막 안녕? 안녕? 뭐 이렇게 하고 또 커가면서 하는 게임 같아서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게 나이대별로 이렇게 네. 성장 과정 목소리 네. 하셨구나. 네. 최유리님이 진짜 대단하세요. 멋지세요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조금만 말을 해봐도 네. 캐릭터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혹시 그중에 가장 좀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풀리고 처음으로 타 방송사에서 주인공을 맡은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때 동물이었는데 보보인데 보보. 네, 보보인데 얘가 대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보보. 보보만 해요. 네, 보보로만 해요. 그래서 보보, 보보, 보보. 막 이런 걸로 모든 걸 다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면 반가울 때 보보 한번. 봐봐. 그럼 약간 슬픈 보보. 뽀뽀. 뽀뽀 슬퍼. 그럼 약간 힘 좀 어려운 거. 배고픈 보보. 아 뽀뽀. 다 네. 느껴져. 다 느껴져요. 네, 네. 아 근데 이제 10년을 도전을 하셨는데 네, 궁금한 네. 게 네. 성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성우도 연기자인데요. 성우 연기의 기본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요? 네네,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고 관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켜보고 네, 마음을 같이 또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공부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뭐 발성 발음 이런 거는 뭐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이제 성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네네네네.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성우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연기자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기를 하는 문항이 네 문항 나오고 자유연기 같이요? 네. 거기서 이제 문제 중에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나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분들이 시키세요. 갑자기 즉흥으로요? 네.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성우님은 어떤 네. 거 하셨는데 합격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저는 그때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한 40대 연기를 한 것 같아요. 어, 40대. 네, 그것도 하고 내레이션을 또 긴 걸 또 한번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40대는 어떤 느낌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연륜 느껴지는. 예를 들어서 뭐 안나 지금 뭐 먹고 싶니? 되게 연륜이 느껴지는 물음이에요. 네네. 예전에 이제 저는 생각나는 게 말다. 스칼리 역할. 말다? 맞아요. 그런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얘기 좀 나눠봤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연기 지도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전영수 성우님이 직접 고른 노래라고 하네요. 어떤 노래예요?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어떤 노래죠? 붐의 옆집 오빠. 듣고 올게요. 네, 전영수 성우님이 좋아하는 붐의 정말 옆집 오빠죠? 옆에 있잖아요. 듣고 왔고요. 자, 구도연님. 고1인 제 여동생이 성우가 꿈인데요. 요즘 오징어 게임 보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오늘 영수님 나오신 거 알면 얼마나 좋아할 거야 싶어가지고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하교하면 바로 들려주려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여동생과 오빠 사이가 살갑지가 않은데. 그러네요. 현실남매가 지금. 그러니까. 구도연님은 굉장히 살갑네. 자, 이제 도연님 동생분도 잘 들으세요. 제가 성우님한테 목소리 연기 지도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짧은 꽁트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가족 다섯 명이 나와요. 이 다섯 명의 목소리를 차별화해서 1인 5역 연기를 해볼게요. 성우님 잘 들어보시고 제 연기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갈게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으니까 맛있는 걸 좀 먹어볼까? 동생아, 넌 뭘 먹고 싶니? 에, 뭐야? 누나가 사는 거야? 에, 그럼 난 한우! 오늘은 장모님이 사기로 하셨어요. 아유, 그래? 오늘은 내가 사는 날이냐? 할머니, 제가 용돈 모은 걸로 쏠게요. 우리 손주가 산다고? 아이고, 그럼 난 해삼 주스. 아이고, 장모님도 참 농담도 잘하셔. 아, 서로 사는 걸 미루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1인 5역 꽁트에 도전을 해봤어요. 어땠어요? 다섯 명 목소리 좀 구분이 됐나요? 정말 잘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하다가 그 전에 목소리가 뭐였지?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래서 지금 5인이 아니라 한 7인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되게 잘하셨어요. 아, 정말요? 네. 아니, 근데 요게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여자인데도 남자 목소리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성우님은 좀 연습하고 계시는 남자 목소리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아, 남자 목소리를 연습하는 건 아니고 성대모사 한 번씩 요즘에 개인기를 연습할 때. 누구죠? 근데 이게 너무 안 비슷한데.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우선 사과 말씀드리고. 누구시지? 한번 해볼게요. 맞춰보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누군지 먼저 알려주세요. 장혁님을 한번 해주세요. 장혁님? 네. 안녕하세요, 장혁이요. 죄송합니다. 아니, 염소 같았나요? 아니, 있어요. 그 포인트가 진짜 있어요. 추노의 장혁님이시죠? 아,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저도 남자 성대모사는 이순재 선생님밖에 못하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몇 번 했어요, 저도. 근데. 이로사사 응애응애 이로사사 응애응애.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길게 못해. 맞아. 긴 대사를 못해. 좋으신데요. 그럼 이제 우리 전영수 성우님 버전으로 조금 업그레이드된 1인 5역 홈드라마 한번 드려볼게요. 음악 주세요. 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으니 맛있는 걸 먹어볼까? 동생아, 넌 뭘 먹고 싶니?
하, 누나가 사는 거야? 그럼 난 한우. 오늘은 장모님이 사기로 하셨어요. 아 그래? 오늘 내가 사는 날이냐? 할머니, 제가 용돈 모은 걸로 쓸게요. 우리 손주가 산다고. 그럼 난 해삼주스. 아, 장모님도 참 농담도 잘하셔. 아이고. 아 완전 다른데요? 와 이게 이제 전문직인 이유가 있어요. 정말 다른 분들 같고 네. 더 뭐라고 해야지 호흡 자체가 달라요. 아, 그런가요? 다섯 명이 저는 약간 목소리만 다르고 호흡은 비슷한데 네. 말투 자체가 달라지니까 진짜 다섯 분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 전서연님이 웬일? 김선영님이 성우님이 하시니까 더 귀엽네요. 크크크크. 최선영님이 립싱크예요? 어머. 비현실적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다섯 분이 다 따로따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놀랐어요.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엄지척 엄지척. 그러니까 성우님 연기를 들어봤는데 네네. 레벨이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아유, 근데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하면은 이렇게 완전 다른 사람 다섯 명이 되는지 궁금해요. 한번 원포인트 레슨 좀 해주세요. 네. 엄마 이렇게 말투인데요. 말화술의 말투인데 그... 각자 뭐 10대, 20대, 뭐 여자, 남자, 할머니, 애기 다 말투들이 틀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여화를 하시면 어떻게 약간 여화? 네, 조사나 어미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안녕? 아. 그래가지고 그때 하는데 그 남자 아역을 똑같이 하는데 네. 남자 아역은 조사를 내리면 돼요. 그래서 안녕? 그래서 뭐? 오. 이렇게. 아. 그래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자아이는 안녕? 난 안나야. 이거고 남자애는 내리면 된다고요? 안녕. 아! 난 허 안나야. 아, 아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와 원포인트 원포인트. 맞아요. 그럼 혹시 네. 할머니랑 할아버지 차이? 아 제가 뭐 할아버지 연기를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네. 그래도 할머니는 그래도 요즘에 좀 자연스럽게 요즘 할머니들도 되게 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편안하게 연륜이 느껴지시게 말투가 좀 느려요. 그리고 장음을 좀 많이 살려요. 장음? 그래서 아유 내가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 좀 갔다 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 할아버지 좀 굵게 목소리를 좀 굵게 해가지고 아 내가 저기 그만해. 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만하라고? 아니, 갑자기 약간 신기 생각나서 아 비슷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네, 약간 아 너무 아 이게 진짜 원포인트 레슨이 되네요. 네, 사람을 잘 보고 이렇게 많이 관찰을 해야 돼요. 아, 나 이거 진짜 잘 써먹겠다. 네. 어린아이, 남자, 여자 네, 다른 네, 점. 네. 너무 재밌네요. 근데 벌써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왔대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너무 새로운 경험인데 너무 재밌고 함께해서 너무 즐겁고 또 뵀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럼요. 또 뵐 수 네. 있어요. 저희는. 네. 자, 우리 성우님 오늘 네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녕히 가시고 끝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와 함께 오늘 많은 시청 청취를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에러.